18과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오늘 외울 말씀을 요절 텐트 영상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 번째 날에는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일곱째 날을 말해요. 이 날을 구별하여 복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6일 동안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동물들이나 집에 머무는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해요. 안식일에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하게 보내야 해요. 기억하기 활동 함께 볼게요. 이제 우리는 모세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중 네 번째 계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 십계명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글씨를 색칠해 볼 거예요. 선생님은 빨간색과 파란색 색연필을 준비했어요. 먼저 빨간색 글씨부터 색칠해 볼까요? 하, 나, 님, 만, 예, 배, 해, 요. 어떤 문장이 나타났나요? 우리 한번 빨간색 글씨 문장을 적어 볼까요? 하나님만 예배해요. 이번엔 파란색 색연필로 십계명 돌판을 색칠해 볼게요. 주, 일, 내, 예, 배, 해, 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긴 문장이 나타났어요. 우리 파란색 글씨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주일에 예배해요. 한번 이 파란색 글씨 문장에 적어보도록 해요. 주일에 예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나요? 우리 빨간색 글씨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만 예배해요. 이번엔 파란색 글씨 같이 읽어보아요. 주일에 예배해요. 하나님 백성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리 핵심 문장으로 함께 대답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이번엔 실천하기 활동 함께 볼게요. 친구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들이
교회에 가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미로찾기를 해볼 거예요. 곳곳에 장애물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장애물을 피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수 있도록 친구들이 인도해 주세요. 선생님과 함께 가볼까요? 출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토요일 저녁 일찍 자요.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TV를 보아요. 여러분, 어떤 길로 가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토요일 저녁 일찍 자야 해요. 왜냐하면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TV를 본다면 주일날 늦잠을 자고 늦게 준비하게 되고 예배에 늦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토요일 저녁엔 일찍 자고 주일을 준비해야겠어요. 자, 이번엔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두 가지 길이 보이네요. 친구들에게 주일에 교회 간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친구들에게 주일에 교회 간다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맞아요. 친구들에게 주일에 교회 간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 간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에게 함께 교회 가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쪽 길로 함께 가볼게요. 이번엔 이런 길이 나타났네요. 읽어볼게요. 주일에는 어떤 약속보다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요. 맞아요. 주일에는 어떤 약속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 다음 길로 가볼까요? 이쪽은 끊어졌어요. 이쪽은 갈 수가 없겠네요. 자, 그럼 위로 올라가 볼게요.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좋아해요. 친구들, 주일에 교회 가는 것 좋아하나요? 맞아요. 우리는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모습 중 하나는 바로 주일에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자, 친구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교회에 도착했어요. 친구들도 다 도착했나요? 참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 약속을 할 거예요. 밑에 칸에 보면 빈칸이 있어요. 이 빈칸에 바로 내 이름을 적어보는 거예요. 선생님도 이름을 적어볼게요. 나 박혜진은 기쁨이 가득한 예배를 매주일 꼭 드릴게요. 두 번째 약속, 여기에도 내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나 박혜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기로 약속해요. 친구들도 잘 적었나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함께 약속해 볼게요. 우리 두 문장을 읽어보아요. 빈칸에 이름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돼요. 나 박혜진은 기쁨이 가득한 예배를 매주일 꼭 드릴게요. 나 박혜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기로 약속해요. 친구들, 우리 약속한 대로 살기를 축복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결심을 담아 함께 외쳐볼게요. 선생님을 따라서 해보세요. 주일 예배를 꼭 드리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주일 예배를 꼭 드리자. 여러분이 외친 대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미션북을 함께 펴보세요. 18과 미션북.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친구들, 주중에 유년부 앱을 통해 학습 요점을 확인하세요.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읽고 체크해 주세요.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나요?
온 가족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체크해보세요. 요절 텐트를 따라하고 요절을 적어볼 거예요. 다 적었다면 체크해주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 17절을 읽고 하나님, 여호와, 일곱째 날, 거룩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찾아서 단어 아래에 숫자를 적어보세요. 다 적고 난 뒤 체크해 주세요. 미션북을 다 했다면 미션북 스티커북에 18과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 별표 스티커를 18과 미션북 스티커표에 붙여주세요.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십계명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일에는 꼭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예배드리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